어릴 적 어머니가 하는 말은 너무나 듣기 싫고 정성스레 보자기에 쌓아주신 도시락을 낚아채듯 가져오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 밖을 나서던 내가 떠오른다. 나는 너무 싫고 답답한데 그래도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 당신은 매일 언제나 그랬다. 시절이 흘러 어머니의 동산 개울이 되고 나를 무척 닮은 아이가 등을 돌리며 문을 나서는 것을 보니 어리석었음을 후회하며 그토록 고마워서 울고 웃는다. 두 손과 두 발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매일 그렇게 웃으며 바라보셨다. 사랑하는 이들, 등 돌리며 떠나가도 슬퍼하고 아쉬워하느니 발걸음 돌이켜 조용히 그 품에 안겨보리라. 할렐루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복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세상 너머의 실체 하나님이 친히 차려주시는 하늘의 영적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새로운 양분과 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공감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에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참 노래를 좋아해요. 다른 것보다. 가수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라는 노래였습니다. 무슨 편지? 반편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한 장의 편지를 쓰듯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의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요 사랑한다는 말이요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노래하는 가수처럼 바울은 인생의 밤 어두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그리고 2017년을 분주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어요. 외국의 많은 물건들이 오가는 항구에 있었고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이교 신앙으로 유명해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시내에 거대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대했던지 신전의 기둥이 127개인데 기둥 하나하나마다 왕이 보낸 대리석 기둥으로 보석과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우상의 문화가 온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몹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그들이 받은 신분은 무엇이며 주 안에서 그들이 받은 신분이 무엇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편지를 남겼습니다. 먼저 예배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지배되지 않고 용서와 새 생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로 높아진 새 신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 높아진 새 신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인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길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더 이상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바울이 마음으로 쓴 은혜의 편지를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합시다. 자, 먼저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매우 주목할 말입니다. 그는 이전에 사울이라고 불렀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자입니다. 자기의 신분, 특권, 지식, 열정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죽었고 동시에 새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이전에 사울은 죽었고 동시에 새 생명을 주셨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그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나팔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과 신실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신실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가서 신실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바울의 짧은 인사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됩시다. 첫째로 우리는 주 앞에서 성도입니다. 자, 나는 성도입니다.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성도입니다. 성도는 헬라어로 하게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흔하게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도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구별하신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은 창문에서 한 소녀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에게 목사님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성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소녀는 성도는 빛이 투시되어 비추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빛이 투시되어 비추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태도,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자, 눈 다 뜨세요.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길을 걷다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네. 아름답게 핀 꽃에는 나비와 별이 항상 날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꽃의 색깔이나 꽃잎이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꽃의 향기 때문에. 꽃의 향기.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직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향기, 그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특징을 보면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는 소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러 드렸어요. 뭐와요? 소의 기름과 콩팥은 불살러서 드렸어요. 팍싹 태워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들에게 드린 후에 나머지 고기는 정한 기일 내에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고기를 정한 기일 내에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제사 드린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입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정하셨습니까? 이런 규칙이 없으면 남은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친한 이웃들만 나눠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은 고기를. 그러나 이 규칙을 두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누구와도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다른 치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품도 달라요.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무슨 뭐 교회가 이따위가 다 있느냐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모인 곳, 왜 이렇게 교회는 이러냐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무너짐도 있고 다 환경도 달라요. 자존심도 강하죠. 열등의식도 강하죠. 이런 곳이 모인 곳이 교회랍니다. 때로는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의견도 부딪히고 생각도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뭐지?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주님의 사랑 받은 만큼만, 그거 넘쳐서 해도 그게 이상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받은 만큼만 우리가 섬기고 전하면 돼요.
없는 걸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있는 걸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때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의견도 부딪히고 생각도 많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찾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부정하고 저주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천대받았어요. 배척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그들은 필요할 때는 예수 그들을 따라가다도 목적이 이루어지면 주저 없이 배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성도된 여러분, 나를 뛰어넘읍시다. 다른 거 어떻게 뛰어넘어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우리라는 울타리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돼.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편을 나누지 않고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삶으로 그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멘하고 들쩌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묵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비전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채 경건망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묵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성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전반전은 실패, 상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꿈을 붙들었어요. 그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것만 붙들었어요. 오직 비록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사건 그 시간 속에서 요셉을 성장시켜 주셨어요. 성장. 그래서 온 세상을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늘 비전이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주는 하루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인생은 하얀 백지 위에 하루하루라는 색종이로
모자이크 붙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 형통의 작품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이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형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된 우리는 신실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 나는 신실한 자다.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였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자입니다. 이들의 신실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모든 일에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말씀의 다림줄로 분별하고 쫓아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모범을 지킨 예배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말한 거예요. 내가 전통을 지키고 수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는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서로 연애하다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엔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다 이제 사랑 식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만 계속됩니다. 과연 이렇게 행복일까요? 이처럼 주님 보실 때 예배소 교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없었어요.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주님이 없었습니다.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신앙사라는 것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이 없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만약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도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말씀을 보며 사랑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오늘 이 첫사랑이 회복될 자다. 오늘날 예배소 지역을 가면요, 여행 가이드가 예배소의 특징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1.1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빼먹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을. 진정 처음 만났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니까? 처음 만났던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칭찬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성도. 그러나 주님의 책망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처음 사랑을 해볼까요? 잃어버린 첫사랑. 책망의 말씀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사랑으로 주를 예배하며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매 순간 삶의 작은 부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침례교회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팻 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비록 녹슬고 찌그러진 통이라도 생명을 구하는 물을 나를 수는 있단다. 그 음성을 들은 선교사는 확신을 품었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의 씨를 뿌린 그를 통해서 한국의 큰 교단을 부흥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도구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게 순종합시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보고 정죄받지 말고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그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편지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 예수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라는 칭찬과 평판을 얻는 자가 예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신실한 성도.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